네, 안녕하세요. 빨갛게입니다. 가온칩스 20날 금요일 상장이죠. 네, 상장일 전 주요 사항 체크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그전에 오늘 좀 재미있었던 게 대명 알리지죠, 사실상. 네, 공모가가 15,000원이었는데 오늘 급등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고요. 뭐 이유는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는 네, EU에서 네, 신재생 에너지에 400조를 투입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겠다. 뭐 이런 기사 때문에 날아간 것 같긴 한데 조금은 네. 일단은 힘이 좀 남아서 내일 오전에도 조금 튀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, 사실. 장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바로 상한가 들어간 거 보면은, 네, 보유한 분들, 네, 축하드리고요. 네, 뭐, 중간에 팔고 나오셨을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날. 뭐, 이런 거 하나 때문에, 상장하는 종목을 며칠씩, 몇 달간 오랫동안 들고 있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하여간 뭐 어쨌든 저는 뭐 상장일날 대부분 뭐 상한가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 매도하는 편이고요. 네, 가온칩스죠. 네, 총 주식수가 네, 1148만 주, 공모가 14,000원, 시가총액은 1600억. 의무 보유 하약 비율이 40%입니다. 미약액이 59%고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376억 원. 네, 수량으로는 268만 주. 유통 가능 비율은 23.38%. 뭐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. 수요 예측이나 경쟁률은 대단히 높았다. 뭐 의무 하락도 그렇게 사실상 높아 보이진 않고요. 빨조비는 1.728이죠. 네, 이 정도면은 수익을 줬는데 따상 터치는 할것 같은데 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시가 공모가 14,000원에 200%면 28,000원에 시가가 시작할 때고, 상한가 직행한다면 36,400원. 최근까지도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했었고요. 시가가 정해지고 상한가가 쓸때 매수 전량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. 네, 못해도 몇백만 주는 있어야지 그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뭐 몇만 주, 몇십만 주도 아니면은 풀렸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. 저는 한 8주, 네, 9주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. 네. 이번 달에 몇개안 되는 공모주 내일 매매 잘 하시고요. 네, 다들 좋은 가격에 거래되기를 네, 기원드립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